자, 스물지과 혼합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 스물지과 혼합물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거기서 좀더 깊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스물지과 혼합물에 차이점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스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 그 다음에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스물질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실험 장치를 꾸미면서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이제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끓여볼 거야. 끓여볼 겁니다. 자, 이렇게 장치를 준비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뭘 넣을 거냐면, 여기에 증류수를 넣습니다. 증류수, 순수한 물이죠. 여기는 20%의 소금물을 넣어줄 거야. 각각 이제 얼마씩 준비할 거냐면 100ml를 준비할 거예요. 너무 물을 많이 넣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가열을 해야겠지. 가열을 할 때, 자, 너무 빨리 끓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다가, 자, 이제 끓임 쪽을 넣어줄 거고, 끓임 쪽을 넣어줄 거고,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 온도 측정하기 위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도계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온도계. 온도계는,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은 온도계가 좋지만, 수은은 주위에서 달아야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열을 해야지. 여기도 가열을 합니다. 동일한 온도로 이제 가열을 해주고 나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고, 자, 이제 가로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시간. 몇 초가 걸렸냐? 세로축은 자, 온도 몇 도시냐? 비교를 해봅니다. 자, 먼저 증류수를 알아볼게요. 자, 증류수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온도가 올라가죠. 그다음 이제 일정해지는 타이밍이 있다. 자, 이게 증류수고요. 자, 우리가 배웠듯이 일정하신 온도가 얼마쯤 되겠어요? 일기압하에서는 이제 이게 100도씨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금물을 봐야 되는데, 소금물은 어떻게 되느냐? 물보다는 증류수보다 조금 천천히 끓어요. 천천히 끓는데,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올라가. 약간 계속해서 가다가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 자, 100도씨에서 증류수가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이때 뭘 한다? 상태 변화를 한다. 자, 뭐에서 뭘로? 액체에서 기체로. 그리고 이때 왜 온도가 오르지 않냐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상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 그 포인트였어요. 소금물은 계속 온도 올라가네요. 일정하지 않다. 즉, 이걸 통해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스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합니다. 얘는 일정하지 않아요. 얘는 일정해요. 소금물은 일정하지 않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자, 증류수는 한 종류로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물질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 소금물은 이 물에 뭐가 들어가 있어? 소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끓는 걸 계속 방해를 하고요. 이 끓는 동안, 그래서 이제 온도도 늦게 올라가고, 또 이 끓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끓어오르죠. 그럼 물의 양이 줄어들죠. 자, 예, 끓어오르면서 기화를 하면서 물 입자의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물이 줄어들면 농도가 오히려 더 상승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 하는데, 자, 비커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와 소금물의 모형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증류수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증류수예요. 자, 이렇게 입자들이 한 종류가 일정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 명씩 껴있어. 또 이렇게 들어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하나 껴있어. 이렇게 되면서, 자, 이게 뭐냐면 20% 소금물, 그러면서 이 소금 입자가 소금 분자가 물이 끓는 것을 방해를 해요. 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물 입자들이 더 줄어들면 방해가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기화를 방해를 합니다. 그런 입장이고. 자, 이제 또 하나 볼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의 그래프를 더 살펴봅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건데, 쭉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시간, 여기는 이제 온도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물을 끓였어요. 자, 얘가 증류수.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농도를 다르게 한 소금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10%의 소금물이라고 해보자. 소금물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때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20%의 소금물이죠.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농도가 더 진한 게더 온도도 늦게 올라갈 뿐더러 더 높은 온도까지 도달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물 같은 경우는 농도에 따라 이 끓는 점 곡선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정한 포인트가 없어요. 혼합물은 일정함이 없다. 알겠죠? 일정함이 없다. 자, 이제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농도가 진할수록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끓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온도도 더 높게 올라갑니다.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온도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고. 근데 이제 곡선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금은 기화가 되지 않아요. 소금이 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해를 해서 그래. 그런데 이게 조금 그래프가 다른 형태도 있어요. 조금 다른 형태도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다가 살짝 지우고 이제 나타내 볼까 하는데,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자 물과 에탄올이 섞인 경우 자,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 그랬어? 100도에서 끓는다 그랬고, 에탄올은 78도에서 끓는다 그랬어요. 이제 보면은, 곡선이 한번 일정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일정해진 구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는 거냐? 자, 여기서는 뭐가 끓어요? 에탄올이 끓는 거고요. 여기는 물이 끓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곡선이 두 포인트 나타날 수도 있다. 끓은 다음에 조금 더 낮은 게 먼저 끓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물이 그다음 끓어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만약에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을 때 이걸 끓여버리면 먼저 뭐가 더 나와요? 에탄올이 나오겠지. 에탄올을 다시 이제 모아요. 그럼 이제 뒤에는 뭐만 남는 거야? 순수한 물, 증류수만 남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어? 물질을 분리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뭘 이용해서? 끓는 점을 이용해서.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